비밀들을 해결한다. 계속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저기 우리 진짜 클라워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평가를 내리자면 아, 이거 없네. 이걸 여기까지 본 사람이 그다지 없네요. 아, 집을 더 뒤져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비상한 치유. 웬일이야, 이런 걸 하시고. 저택 안에. 저택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는지, 저택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루드비에 관한 거는. 저는 저 라하가 만든 줄 알았는데, 라하의 저택이고, 네, 라하가 여기서 아예 다 기계 뚝뚝뚝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저택을 지은 상회의 사람이, 연들을 열고 연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서브퀘스트가 또 나오려나?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보는 방법 없나? 잠시만요. 스카이림, 클락워크, 퀘스트. 잠깐만요. 먼지 뭐였죠? 먼지가 된 침대. 먼지가 된 침대. 아, 이거는 씨. 루드비를 쳐보자, 루드비. 이런 거 주면은 나 찾아보고 싶어지잖아. 아, 정말. 뭐또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지잖아. 여기서 하나 숨겨놨으니까 다른 데서 숨겨놨을 거거든요? 아, 잠깐만. 공식 카페에 가보자. 뭐더라? 여기, 일로 와서. 클락 워크를, 아니, 이거 말고. 여기로 가서 이걸 한 사람이 없네. 깨는 중에 두 장. 한 페어 플레이스. 플레이 중. 아니, 이거 루드비에 이거 본 사람이 없네. 아, 뭔가 더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씨. 있잖아, 숨기지 말고 나와. 퀘스트 더 있잖아, 아, 진짜. 어쨌건 갑모드네요. 그러면은 아, 진짜 뭐 찾아야 되나? 만약에 여기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마스토어에 대한 유령에 관한 스토리 끝났고, 이 저택의 탄생 과정에 관해 루드비의 시체까지 끝났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만한 여지가 연두랄인데, 이렇게 되면 연두랄. 연두랄에 가서, 연두랄에 뭐 퀘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연두랄에 왜 이런 기계들 존재하고, 아, 이런 내용도 이미 나왔는데, 라하의 과거에 나오실 것 같은데, 라하를 좀 알아보자.
내일은 새로운 모드, 완전 새로운 모드. 포가든 시티 뭐 비질런트 이런 거 말고요. 새로운 모드 완전 하나 깔아서 할 거라서 오늘 이걸 찝찝하지 않게 다 마무리 해가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해? 뭐해, 거울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리 보면서? 어, 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너가 좀 퀘스트 같은 거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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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말고. 어, 이거. 나마스 지금 존경심을 포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저는 그냥 관대일 뿐입니다. 이제 그래 끝내면 안 되지. 연도를 뭐야? 얼마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개구라를 치는 거죠. 루드비 10년 동안 외롭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럼 여기서 모로윈드를 못 가니? 대체 뭐야? 여기서 아래서 대충 가자. 뭐야? 아, 라마스테 한번 간다. 이건 안내예요. 이건 이동하는 데고, 거주구역, 유리정원, 9서재 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죠? 아, 이거는 그거죠. 이동장치, 부엌, 성주십시. 아, 뭐 캐스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숨겨놓을 줄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마무리하면서 내 집이나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딱 들어간 건데 그런 게 있을 줄이야. 야. Yes. Foot. No. Yes. I am her and she is. I am her and she is me. I think perhaps death is eternal. 죽으면 영원한 고독. 고독 있게 당신 곁에 두고자 했어요. Yes. Yes, 어제서 너희 동료들은 금속의 신체를 얻고자 한 거야. 카그레넥이 누구야? 아 맞다, 내일 할 모드는 이게 포가튼이나 이 클라워크랑 다르게 거의 비질런트급 대형 모드입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건 뭔 소리여서 그런 건? Demo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군.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천을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아, 이걸로 여기 퀘스트 진짜 없나 보네요. 아니야. 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껐단 말이야. 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껐단 말이야. 루드비가 일찍 하나 더 있을 거야. 방을 정리했으니까 무덤에 뭐가 없을 테고. 제가 어이가 없네. 여기를 보다가 여기 일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캐스터가 활성화됐거든요? 여기 일지 있고 여기에 지금 얘가 있었다는 건데 뭔가 있을 거예요. 더
아,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수수께끼 노란 책. 뭐야 이씨. 어디서 지금 넌센스 퀴즈를 하고 있어? 진짜 뭐 없어? 저 방을 나아가 치웠으니까 저 방 안에 있을라나? 대부분 장비 왜 이렇게 많아? 야, 진짜 잘 치웠다. 근데 라마스투는 걔가 죽은 걸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진짜 너무했네. 아, 일지 여기 있네요. 일지 안 사라졌네. 혹시 일지를 다시 보면 뭔가 변한다던가.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비밀문 같은 거. 아, 이렇게, 이런 거 숨겨놓은 거 보니까 너무, 너무 신경 쓰이잖아.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지? 버리고, 네, 버리고요. 가로수 버리고요. 간척. 이거는 아니네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뭐야? 요한 하인리히 위슬리 목마? 이상한 거 졸라 많아. 뭐야, 뭐 된 거야? 아니, 이게 설명이면은, 그림 설명이면은, 맵 가운데 글씨가 떠요. 위에 떴단 말이죠, 구석에. 목마가 죽였다는 거야, 뭐야? 나가서 다른 그림 눌러봐야겠다. 다른 그림 누르는 거 있죠? 아니군요, 네. 그냥 있는 거였네요. 이 글씨 뭐야? 아, 벽지야, 그냥? 아, 뭐 자꾸 기대되게 만들어, 왜 이렇게. 낙엽. 음악상자. 연두랄에서 뭐 찾을 게 없을까? 서브캐가 하나뿐이라면 좀 조금 아쉬운데. 진짜 없어? 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게 방송 끝나고 제가 찾다가 있으면은 새로운 모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마. 진짜 없어? 거래 좀 하자, 야. 어, 내놔. 내 거야. 인간적으로 너 그냥 무료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대모은 거야? 철. 낙빛. 아, 체력 회복 물량 없냐? 실망이야. 에보니 단검. 탈진 상태 팔고요. 실랜드. 어,
랩업 글래스 세트 팔아줍니다. 금반지 이 정도면 됐네요. 생명력 찍어주죠. 퍽이나 좀 찍을까? 한손 계열 찍을 게 두 개 있는데. 전진 강타 경갑 경갑 아 이거 좋지. 한 명 이상의 적을 상대할 때 받는 피해가 10% 감소한다. 이것도 좋죠. 벼락식이 뭐야? 어 이거 가 이거 가자 이거. 경갑 계열도 다 찍었네요. 좋은 거는 주도권 하나 찍고 네, 찍을 수 있는 거 몇 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 다 찍었고요. 어 은신 은신 계열 뭐 되게 종류가 많은데. 미끈거리는 흔적을 남겨. 뭐 슬라임이야? 비우는 은신 상태에서 사용하면 그림자를 타고 목표의 뒤로 순간이동한 뒤 무기로 은신 강타 2배 은신 데미지 전투 중 상대는 통하지 않는다. 아 기습 공격? 내가 제가 이게 또 이거 말고 찍은 게 있거든요? 배우 정찰 말고 이거 말고 그거 있는데? 피그룹이 뭐야? 제가 아 이거 아니까 아닌데? 뭐더라? 은신이 아니었나? 환영이었나 보다. 환영 환영모합에 필살기 같은 걸 찍었거든요? 사신의 노래 진정주문이 있는 대상을 살해한다. 방어력이 무시무시한 피해를 준다. 동시에 응단 덮기 오래서 지속된다. 초기화되며 환영계열은 특수능력이 많이 추가가 되네요. 연금술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제 저기 제가 성을 얻었으니까 재비도 되고 연금술 쓰기도 좋겠네. 와 생사의 실험 초당 150의 피해를 입니다. 60초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면 퍽 점수 3을 얻고 이후 제조하는 물약과 독은 영구히 강력하게 된다. 이야 야 어메이징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퍽은 뭐 일단 점수는 나중에 천천히 얻게 될 것 같고요. 비전으로 들어가도 퍽 포인트 얻게 되고 점점 싸우다 보면 레벨업 하면서 퍽 다 찍을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정보하면 용원으로 사도 되고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시죠? 좀 조금 끝이 애매하게 됐네. 저는 클럭워크를 얻고 나서 한 시간 가량 남아서 좀 나와서 진행을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서브캐스트를 의문의 서브캐스트를 발견하는 바람에 애매하게 약간 애매하게 끝났네요. 내일은 다른 모드 준비해와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족입니다. 오늘 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같이 많이 편해지는 동요를 들으며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워크 같은 모드도 또 억지로 공포 모드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유럽 동요를 들으며 방송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좀 크네요. 모두 제 방송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 뾰뾰 뾰뾰. Yong, Bang Jong입니다. 끝이에요.